성남이죠 이거? 손가락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? 됐다 이제 이거 빠질까봐 이거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성남의 태평동인데요. 이곳은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골목길과 어떤 좀 바둑판 같은 그런 구조 때문에 뭐 영화나 각종 드라마 거기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곳인지 이 박진경 씨와 함께 와봤습니다. 뭐 골목길은 서울에도 되게 흔한데 여기처럼 길게 이어진 이런 골목길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아, 예전에 아현동 있잖아요. 아현동이 약간 좀 이런 모습과 좀 비슷했는데 와 이렇게 정말 웅장하게 긴 이런 소실점의 골목길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와 대박이다. 와 이곳이 내리막길이 쫙 이어지면서 저 동네 끝까지 완전 이어지죠. 야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진 이런 뷰는 수도권에서 거의 볼 수 없는데 굉장히 웅장합니다. 이 동네가 전체적으로 좀 골목이 많은데 이렇게 나름 또 큰 길이 있어요. 근데 확실히 좀 주차 공간이 이 주택의 밀집도에 비해서 굉장히 없다 보니까 좀 주차 때문에 좀 싸움이 많이 날 것 같아요. 걸어도 걸어도 거의 끝이 없습니다. 이렇게 쫙 이어진 길과 이렇게 언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아마 이 동네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동네 살지만은 좀 길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간판이 약간 좀 예쁘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차라리 지금 옛날 뭐 붓으로 쓰는 간판 있잖아. 뭐 그런 게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. 인터스텔라 보면은 그 꿈속에서 막 도시가 막 일어서잖아요. 아마 이 장면을 보고 그런 상상을 한 것 같아요. 와, 특이하네. 이 언덕이 많다 보니까 마치 뭐 집들이 서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거꾸로. 그리고 이 골목길이 워낙 좁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거의 헬입니다, 헬. 국내 최고의 운전 기술자들이 이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닌가. 야, 이 차 어떻게 들어왔지, 이거? 나갈 땐 또 어떻게 나가지, 이거? 이 골목길이 거의 한 중형차? 간신히 나갈 정도로 이렇게 좁은데. 그리고 회전각도 안 나오는 것 같아, 보니까 이게. 운전을 정말 잘하는 거지, 이게. 네,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아, 저 교회가 보이죠? 마치 저 교회가 무슨 이정표 같아. 순복음교회죠? 이 꼭대기 동네 치고는 동네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슈퍼가 뭐 두 개씩이나 있고 붙어 있어 심지어 뭐지? 특정 동네에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오래된 식당에 들어옵니다. 이 종로 문지기라는 곳인데 왠지 좀 내공이 있어 보이고 좀 맛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어떻게 6,000원짜리 라볶이입니다. 와 엄청 크다 양이. 만두도 굉장히 실하고 양이 많습니다. 이 맛집이었어요. 올라올 땐 고생을 했는데 막상 올라와서 내려다본 골목길의 모습이 와 씨 웅장하죠 되게. 마치 이 도시가 위로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한 비주얼을 보여줍니다. 이게 구름 좋을 때 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이 메인 그 촬영 포인트가 이 횡단보도 너머에 이곳이 아닐까. 인스타그램에서 본 적 있는데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. 와 씨 쩐다 이게. 여기서 촬영을 하면서 오늘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.